조용한 퇴사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제 퇴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하고 적당한 거리 두기 하는 거, 이 의미이죠. 직원과 관계 구축이 미흡한 상사, 이런 팀에 조용한 퇴사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팀원들 한번 쭉 보시겠어요? 적당히 시간만 보내며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는 팀원은 없는지. 자, 이때 우리 팀장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민영입니다. 조용한 퇴사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제 퇴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하고 적당한 거리 두기 하는 거, 이 의미이죠. 자,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평생 직장도 없고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 한들 부자가 될 수 없고, 근데 이런 현실을 지금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직장에 영혼을 갈아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월급을 받은 만큼만 적당히 일하고, 지금의 직장은 그저 이직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일 뿐인 겁니다. 자, 제가 연구에서 조사한 내용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조용한 퇴사는 직원의 업무 의욕이 떨어지거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자, 조용한 퇴사자는 관리자가 직원과의 관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것이 이유일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2020년부터 여러 기업의 관리자와 그 관리자에 속한 팀원들, 자, 이들을 대상으로요,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는 상급자가 목표 달성하고 직원의 배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지를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성과 중심인 리더일 수 있고요, 사람 중심인 리더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균형을 어떻게 잘 유지하는지, 그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재직 중인 회사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싶은지, 자, 이거를 하급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분석 결과, 직원과 관계 구축이 미흡한 상사, 이런 팀에, 자, 조용한 퇴사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일할 의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상급자와 관계 구축을 팀원이 평가를 했을 때 상위 10%에서는 조용한 퇴사자가 3%, 자, 그런데 하위 10%에서는 조용한 퇴사자가 14%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요, 적극적으로 일할 의욕에 대해서는 상위 10%에서는 62%예요. 그런데 하위 10%에서는 20%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팀원이 상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팀원들 한번 쭉 보시겠어요? 적당히 시간만 보내며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는 팀원은 없는지. 자, 이때 우리 팀장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정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녀들의 어떤 의욕, 또 어떤 업무나 뭐 일에 대한, 공부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게끔 시킬 수 있을까? 자, 이 연구에서는 팀장하고 팀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뢰. 그러면 이 신뢰를 어떻게 만들까? 자, 제가 많은 연구에 나온 세 가지 요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팀장과 팀원의 관계가 긍정적이어야 한다 그러고요. 자, 둘째는 팀장님이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팀장이 전문 역량을 지녀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나는 이 세 가지 요소에 부합하는 팀장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모랑 자녀랑 관계가 긍정적이어야 해요. 그리고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전문 역량이라고 했는데 부모도 부모가 갖춰야 하는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바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팀장하고 팀원 관계를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애덤 그랜트 교수는 미리 팀원들과 면담을 진행해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101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팀원들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가능해요. 그리고 팀원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고요. 자, 그 과정에서 팀원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팀장님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팀원들에게 한번 좀 물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줄 만한 피드백은 없는지. 자, 면담 101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기회를 일부러 갖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상황에서는 왜 지시하고 질문하고 확인하고 이런 공적인 대화만 오고 가잖아요. 그러면 팀원의 입장에서는요, 뭐 조직에 대해서, 상사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또 팀장의 입장에서도 친밀감뿐만 아니라 자신의 객관적인 성찰, 이런 기회가 없죠.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직급이 올라갈수록 객관적인 피드백을 들을 일이 줄어듭니다. 누가 나한테 그런 피드백을 해주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다고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우리는 밥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101이나 면담은 식사 시간에 오히려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 식사 시간은 법이 정한 휴게 시간입니다. 밥 먹으면서 무슨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동료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 이야기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짧게라도 101의 기회를 갖기를 조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부모하고 자녀는 또 어떨까요? 아마 자녀가 한창 공부할 시기라면, 그리고 또 저처럼 워킹맘이에요. 솔직히 대화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팀장의 대화랑 똑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해요. 지시용으로. 그런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관계 만들어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아이랑 대화를 한번 해보면 한두 시간 훅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왠지 공부할 시간을 빼앗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한 시간 공부하는 것보다요. 애랑 대화 나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들은 고3입니다. 고3이 한두 시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계속 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 반갑긴 하지만 옆집 언니보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대화할 게 없다면 과연 우리가 긍정적인 관계인가? 자, 스스로 자문을 해볼 지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구글에서 실시한 조사가 하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이 실험은 탁월한 팀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이걸 찾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탁월한 팀 특성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가 심리적 안전감,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규칙이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긍정적인 관계 일관성 전문 역량이에요. 그런데 이 규칙이 바로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팀장은 팀 차원의 어떤 나름의 규칙을 만들고 일관성 있게 팀을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규칙은 뭐 이런 거, 회의 규칙, 피드백 규칙,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직장인들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회의하느라 정작 우리가 내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결국 야근으로 이어지고 주말 근무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회의 규칙 한번 만들어 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일관성 있는 리더십이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회의할 때. 시간이죠. 그러니까 뭐 30분 이내로 마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꼭 회의에 필요한 사람만 참석을 한다. 그리고 자, 30분 이내에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의 아젠다를 미리 공유를 해야 되고 꼭 회의 안에 결론을 도출한다. 자, 이런 규칙들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회의를 들어가면서 내 업무 시간 빼앗겨도 30분 이내 마칠 거야. 아,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런 업무의 일관성만 지켜져도 상사와의 신뢰 구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드백 예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피드백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가슴이 철렁?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일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업무를 보다 보면 객관적인 피드백은 내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피드백 발전적으로 잘 하셔야 되죠. 팀장하고 팀원 101을 통해서 피드백의 규칙도 한번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함께해서 규칙을 만드는 건데, 팀원의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업무 피드백만 원할 수 있고, 누군가는 인생 전반에 대한 피드백을 원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누군가는 돌려서 말하는 것보다는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저 상처받아요. 또 이런 분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서 나름의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면 됩니다. 회의 규칙, 피드백 규칙, 또는 뭐 평가 규칙, 이런 것들, 이런 게 기본이 되겠지만, 태도에 있어서도 일관성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팀원을 대하는 그 태도의 일관성 얘기하는데, 가끔 그런 팀장님 계시거든요.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야. 물론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혹은 기분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팀장님 제가 가끔 봅니다. 그러니까 팀의 규칙뿐만 아니라 내 행동의 규칙도 나름 세워보시면 일관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일관성을 보인다는 게 또 쉽지 않죠. 이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어서 그래요. 가끔 저도 저희 아들한테 이런 얘기 듣거든요. 엄마,
그냥 화가 내고 싶은 거지,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잘 돌아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제가 애한테 짜증을 내요. 근데 이제 애가 크니까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잖아요. 막 뜨끔뜨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의 일관성을 보일 때 우리는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팀장의 전문 역량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업무 공간에서는 역량으로 인정을 받아야죠. 그럼 반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내가 역량이 있으니까 팀장이 된게 아니냐. 자, 그런데 제가요, 기업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팀장님 뵈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팀장이 된 거예요. 그냥 연차가 쌓여서 직급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 근데 능력이 없다고 조직에서 가차없이 해고를 하거나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젊은 세대가 조직에 들어오면서 이런 상사를 보면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저것도 몰라서 어떻게 팀장이 된 거지? 자, 제가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이가 들수록 직급이 올라갈수록 객관적인 피드백을 들을 일이 줄어든다? 저 이렇게 얘기해드렸어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젊은 세대들이요, 상사들의 역량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성숙될 거라고 스스로 믿고, 연차가 쌓이면서 역량이 올라갈 거라고 스스로 믿고 싶은 거죠. 그런데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죠. 그만큼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도 계속적으로 변해갑니다. 사실 저만 해도요, 일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냥 알음알음 배웠어요. 그냥 한 가지 업무 보고 배우고 옆에 언니 하는 거 배우고 시행착오 하면서 그냥 서바이벌로 배우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날로그랑 디지털이 한 중간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고차원적이지도 못했고요. 그냥 뭐 아름아름 이렇게 배우셨던 저와 비슷한 분들, 이 기회에 체계적으로 업무 파악을 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도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팀원들이 그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잘파 세대 등장했어요. 이들 우리보다 훨씬 정보력이 뛰어나고 스마트하죠. 당장의 인사이트는 팀장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정보를 구하는 능력, 디지털에 관련된 어떤 능력은 세대가 거듭날수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랑 차이가 납니다. 자녀 세대의 도움 없이는 절대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도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모가 갖춰야 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관계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바로 이세 가지, 긍정적인 관계, 일관성, 그리고 전문 역량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